뭐 바깥에서 외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식재료를 사다가 먹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1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드니까 외식 한번 하면은. 그래서 거의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가 합쳐진 외식 포비아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많이 올랐죠. 체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지고 밖에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외식을 하기는 하는데. 주요 메뉴 가격은 전년보다 3.8%가 올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 상승, 두 번째가 공급의 병목 현상, 세 번째가 통화량 증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높으면 수입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 원 한 장으로 외식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인이 자주 찾는 외식 메뉴 8개 중 단 4가지 음식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만 원 넘어요. 여름에 찾는 냉면은 15,000원인 곳도 있고, 이 삼계탕이 16,000원인 곳도 있습니다. 삼겹살은 이미 1인분에 만 원을 넘긴 지가 오래죠. 그런데 6월에 또 오른다는데요. 6월 1일부터 인상된다는 품목들을 미리 보기 위해 전날 마트를 찾았습니다. 주요 인상 품목이 초콜릿입니다. 이 초콜릿은 약 4,700원이고 다른 초콜릿은 1,900원, 약 4,500원입니다. 1일에 다시 찾은 마트, 정말 가격이 올랐을까요? 해당 초콜릿은 500원이 올랐고 500원이나? 320원, 300원씩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조미김과 간장, 주스, 건전지 등 생필품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인상 품목들도 꽤 인상 폭이 큰데요. 그런데 꼭 6월 1일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거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5월 한 달은 좀 자제해 주기를 요청을 해가지고요. 억눌렸던 게 이제 6월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민 음식으로 불리던 치킨도 쉽게 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치킨의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었는데요. 가격 인상의 대표 주자였던 치킨은 계속 오르다 또 이젠 3만 원대로 껑충 뛸 예정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적당하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상승에 비하면은 뭐 물론 올라야겠지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